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아멘. 주 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두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정말 끔찍한 꿈이었어. 이게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엄마들은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싸고 요리사들은 오늘의 메뉴를 고민했고 얼마 전만 해도 운동장이 시끌벅적하고 신랑 신부들이 힘차게 행진을 하고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질병이 유령처럼 우리의 평화와 계획과 안전을 침범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코로나19과 같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영상회의를 합니다. 약속이나 서로 안아주는 행동을 무기한 보류하였습니다. 이 이상한 시기는 9.11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고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두렵고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묻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요청하지 않고 주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헤아려 보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이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당신의 교회를 봐주시고 지난 2000년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와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123 프로젝트의 온 성도님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봐야 될 성경 본문은 주보 밑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늘 우리에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매 주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이지만 특별히 공교회가 정한 절기이므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며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구역을 통해서 고난주간 묵상의 말씀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기 운영의 모임을 화상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신 성도께서는 교회 주소로 메일이나 킥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 인쇄 목적 헌금으로 동참하실 성도께서는 건물 구입 헌금이라 해서 메일로 혹은 킥페이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킥페이가 일일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나누어서 보내시거나 교회로 메일로 체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원만한 건물 인수 진행을 위해서 건물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코로나19로 모두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맥스 루케이드의 기도문 또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우리 창고라에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하신 박원근 목사님 또한 윤춘영 사모님이 결혼 60주년이시라고 합니다. 함께
계시면 저희가 축하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영상을 통한 자막이나 각자의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정성스럽게 이 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도 또한 우리 성도님 계시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면 좋겠어요. 옆에 자녀들과 혹은 성도들 옆에 있다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 하나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중요성이 너무나 크지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가족이라고 정해보았어요. 그 이유로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스치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중한 관계, 인연 그리고 가족으로 만난 것임을 알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이고 일상이 멈춰버린 상태이지만 그런 현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좀 찾아보았어요. 가족의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체로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나누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가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없는 가족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조카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중에 누가 가장 보고 싶으신지요? 가족이라는 의미,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단어죠.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 육행 공동체의 모습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 다해 나누고 싶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지금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에서 오는 이 소중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일본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오카다 다카시가 지은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 상처받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쌓여서 인간 알러지를 사람들이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 인간 알러지가 타인 혐오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표출되냐면 우리가 보는 묻지마 범죄라든지 각종 범죄들이 이런 알러지 반응처럼 세상에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증상, 몸의 알러지 반응과 비슷하다 해서 인간 알러지라고 이 의사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본문의 묵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바로 이 알러지, 인간 알러지를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러지라는 것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물질로 인식을 하여 나타내는 몸의 반응이다. 이 정의를 근거로 제거할 필요도 없는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인식하고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공격하여 없애버리는 현상을 인간 알러지라 한다. 알러지라는 것은 몸의 반응이 사람을 향한 마음의 면역 반응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동료나 친구들이 만나기 싫어지고 뒤에서 그들을 헐뜯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힘겨운 마찰과 갈등을 반복하게 된다. 인간 알러지 체질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 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조차 깊은 신뢰나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게 된다. 편안함이나 밝고 온화한 감정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만 커지기도 한다. 불쾌감이나 짜증, 불안이 심해지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분노와 원망 같은 격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폭발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을 때도 있다. 그러면 자신감을 잃고 끙끙대며 후회할 뿐더러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하고 게다가 만사가 귀찮아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폭력적이 되기도 한다. 잘못된 관계 혹은 그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오는 어려움의 결과와 원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혹은 이 땅의 모습의 묘사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관계, 특별히 영적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 안타깝게 묘사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의 관계와는 다르게 우리의 관계들을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그 특별한 관계, 우리는 가족이라는 주제에 맞게 하나님 말씀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관계에서 이러한 인간 알러지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이런 인간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주간 전에 말씀을 준비하며 공동체에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책을 인용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간 알러지 같은 반응이 왜 생기는가? 조금 전에 그 책에서 쭉 설명했지만 저는 조금 더 묵상해 보니 이 책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을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단어가 한문을 사용합니다. 혹시 옆에 영어권 성도나 자녀들이 있다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보시면 관계, 바로 트릭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게이고요.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 설명을 좀 잘 드리면 관계와 관계는 이 발음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각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이 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야지 깨를 쓰고 또한 교활함이 보이는 관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죠. 이렇게 살면 즉 관계가 아니라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의미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관계가 아니라 간계가 많다면 인간 알러지 반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도 없겠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계가 아닌 관계로, 즉 사람들끼리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이유가 부모님을 통한 선한 영향력,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새생명 공동체, 육행 공동체가 이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 공동체라는 놀라운 관계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셨고 오늘 성경에 살펴보시면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가족들에게 들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사실 가족들은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런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함께 읽었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밖에서는 예수님을 걱정해서 온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50절 보시겠습니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오히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혈육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없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조건이 채워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지금 함께하는 혈육의 가족뿐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우리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곳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5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솔직히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가족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가족들은 그 싸움을 끝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감싸줍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가족의 원리를 기억하고 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견될지라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맺어진 가족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는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새 생명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족의 원리이죠. 우리는 오늘 관계, 교화라고 어떤 꾀를 만드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 집단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관계,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꼭 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앞으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운영위원들과 또한 인수위원들이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까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엄마 아빠는 아무도 없지, 어려워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도 하나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 참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그리고 UKM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족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부모님인 신앙의 선배들에게 여쭤볼게요. 언제 자녀들 보면 화나십니까? 자녀끼리 별일 아닌데 서로 다투고 부모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 보시면 화나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직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다투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실컷 조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인 주님 앞에서 맨날 싸우고 혹은 아버지인 주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이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 되지 못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되겠죠. 지난주에도 열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수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보시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서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고 잘한 부분이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공동체가 따뜻한 성경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며 늘 느끼는 것은 참 좋은 성도들, 따뜻한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리운 성도들 지난주에 몇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며 기도하고 왔는데 얼굴 보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랐어요. 그걸 안 몇 성도들은 또 카톡을 주어서 또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 우리가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라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따뜻함, 이 성경 공동체를 우리가 강건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50절의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가족됨,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잘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 잘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지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가족 가는 겁니다. 준비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예, 한 번 더 할까요? 크게 좀 하시겠어요?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우리는 가족.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가 얼굴 볼 수 없지만 못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가족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묻고 속히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하다라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에 교회 가서 만나는 분들께 반갑게 인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또 열정적인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온 성도가 경청해 주시면서 우리는 함께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만남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여기도 그곳 안에 계시지만 또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까 이 바이러스의 창궐함이 멈추고 우리가 속히 만나서 가족 공동체의 따뜻함을 서로가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가족의 마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시한편을 준비했어요.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시한편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용철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의 힘,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때문에, 또 믿는 가족들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겠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 이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기록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새 생명 또한 유캠 온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녀라. 주의 은총 받은 자녀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 더욱 찬양하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동안 혹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서운한 마음들 있었다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먼저 작게는 우리 혈육의 가족들 위해서, 믿음의 가족이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보는 일이겠지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되어서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통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혼자 몇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의료진들, 봉사자들 너무나 수고하는데 그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속히 종식되어서 또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돌아오며 혹시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박원구 목사님 부부 가정을 위해서도 각자가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 된 가족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정들이 든든하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툴로몬과 다윗 같은 지혜 도와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 자라갈 때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민자인 사명자를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며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건물 인수하는 일에 있어서 온 성도가 힘을 합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하지 못함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만, 속히 창궐함이 멈추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평안하게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마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명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에베네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비록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앞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 되게 힘쓰고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섬길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 전에 우리 박원구 목사님 가족을 통해서 이 새생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분이 이제 한 가정을 이는 것이 이제 60년이 되는 아버님 놀라운 아버님 축복의 날입니다. 귀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두 분 더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한 그 모든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두 분을 통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시어서 이곳에서 이민자를, 또한 청년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적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